Chum.자, 오늘의 메뉴는, 야. 자,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 또 치킨 편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 역시나 좋아하는 치킨. 오늘은 처갓집에서 또 신메뉴가 매운 치킨이 나왔다고 해요. 일명 핫불 훈제 치킨이라고요. 맵다, 불이 난다 다 집어치우고 깔끔하게 오늘 BJ 깐따삐아가 매우면 맵다, 안 매우면 안 맵다, 거기에도 슈프림 양념 다리 치킨까지 바로 협찬사 소개하고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처갓집의 핫불 훈제 치킨을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런 느낌. 상당히 빨갛게 생겨서 깐따를 왠지 눈물 적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슈프림 양념 치킨. 오늘은 슈프림 양념의 다리 치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리만 있는 치킨이에요. 핫불 훈제 치킨부터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비주얼이. 스모크 닭이네. 달달해. 안 매운데? 여기 뻑살도 있는데 스모크 살이네요. 스모크 편의점에 파는 스모크 바베큐 치킨. 그 호프집에서 파는 칠면조 느낌. 뻑살 자체도 야들야들한 스모크의 그 쫀쫀한 느낌. 맛있다. 아, 근데 슬슬 올라오는데요. 아, 매운데 슬슬. 아, 되게 달달한 베이스야. 되게 달달하네요. 평가를 하자면은 여러분 달달하고요. 기본 베이스가 달달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많이 매워요. 많이 매운데 그렇게 많이 안 맵게 느껴지는. 근데 끝맛은 원래 양념 자체가 맵기 때문에 얼얼할 정도고, 그리고 편의점에 파는 스모크 바베큐나 호프집에서 파는 그런 또 금방 조리해서 나오는 금방 데펴서 나오는 그 칠면조 스타일의 치킨 느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코바 숯불이나 뭐 평상시에 보는 숯불 양념 치킨 유의 것들하고는 전혀 틀리고요. 상당히 별미로 즐기실 수가 있고 양은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숯불 치킨 자체가 양이 창렬이라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두 마리 정도는 먹어야지 또 치밥과 함께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양은 요 정도면은 소소하다. 자, 그럼 뭐 이거는 설명할 것도 없는. 와, 먹고 싶겠다 우리 친구들. 맛있다. 이렇게. 양념은 여러분들께 쭉쭉 빨면서 먹어야 돼요. 깔끔하게. 와, 다리 정말 크네요. 와.
맛있다. 아, 베리굿. 간만에 그냥. 이 콜라 진짜 이거 얼마만에 먹어보는 거냐. 시원하게 다들 한 잔이요. 이 안에 이게 뭐가 들어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네, 여기 들어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한번 먹어볼게요. 떡이 들어있네? 맛있다. 떡국떡. 흔히 말하는 떡국떡. 아우, 차이죠. 떡국떡, 떡국떡. 아우, 맵다 근데. 와, 매워. 아, 맵네요. 네. 아까 제가 안 맵다고 한 거는 정말로 치킨 자체가 스모크 치킨인데 되게 달달해요. 아우, 겁나 맵다. 치밥하고 드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치밥하고. 야, 여기 또 이렇게. 야, 개인적으로 이스탄불 치킨하고 느낌이 비슷한데요. 이스탄불보다는 이게 훨씬 맛있네요. 예, BBQ에서 우지간히 이스탄불 확실하게 밀라고 광고 이빠이 때리는데, 그거 드시느니 이거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아, 매워. 땀 나는데? 뻑살 자체도 그냥 야들야들한 쫀쫀한 느낌. 스모크 치킨에. 쫀쫀한. 소주하고 먹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소주하고 먹기. 어, 매워. 오, 매워. 매울 때는 달달하게. 맛있다. 아, 근데 진짜 맵네요. 이거 먹을수록 매운 게, 어우, 막, 입이 얼얼하네. 자, 콜라 조명 리필 해놓고요. 별의 눈밤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맵긴 매운데 이게 땡기는 맛이네. 오, 매워. 방금 제 목 구르고, 으악! 우와, 매워! 우와! 아, 와, 와. 어우. 매운데 땡기는 느낌. 참, 뻑살도 여러분들 요거는 쫀쫀해가지고, 뻑살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거 완전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네, 맛있어요, 맛있어. 그 탱탱한 느낌이에요. 살 자체가.
맛있다. 약간 오리군제 느낌도 나는데? 양념 오리군제. 여기 또 날개도 있고. 아, 근데 매운 강도는 진짜 맵네요. 아, 아, 매워. 오, 우와! 우와, 목구멍 오르고 양념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기침 오지게 나네? 와, 목덜미에 땀 봐. 와, 와, 살려주세요. 와, 매워. 목까지 빨개, 지금. 와, 매워, 매워. 맵네요. 웅이님 또 한 개 고맙습니다. 야, 다음 또 뻑살인데 쫀쫀한 느낌. 오, 겁나 맵네. 진짜 손이 따가워. 하, 이 와중에 또 정화 한번 하고 갑니다. 이야, 슈프림 자태보소. 딱 궁합이 맞네. 매운 거 먹고 달달하게. 한 방에. 개인적으로 매운 것 같아. 많이 매운 것 같은데? 아, 땀이 나네, 땀이 나. 아. 이 와중에 다리 하나도 뜯어봅니다. 여기 요 다리요. 야, 여러분들 진짜 뭐 양념 다리 찍기는요.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이제는 뭐 센스 있게 한 번쯤 시킬 거예요. 네. 일주일에 한 번쯤은. 맛있다. 이렇게 돌려서 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슈프림 치킨은 많이 먹으면 좀 느끼한 감은 있어요. 네.